안녕하세요. 금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요즘 아, 시간이 좀 있으신가 보죠? 아, 시간 내는 거죠. 아, 시간을 내는데.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요즘에 뭐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던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아, 좀 교수님만큼 이게 그 박사님만큼 많겠습니까? 저 고민 많다는 건 아시는군요. 네. 아마 비슷하게 뭐 송사에 얽혔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재판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아, 역시 요즘 뉴스 많이 보셨네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국민이 지금 네. 법의 전문가가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항상 대한민국은 한번 사기를 당하면 무슨 뭐 생물 쪽에 사기를 당하면 다 줄기세포 전문가가 바뀌고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의 학습이라는 건 당해보고 배우는 이런 학습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지. 책 봐가지고 공부하는 거로는 안 된다. 국민들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일까요, 윤쌤? 책 봐서는 안 된다고요? 뭐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네, 여전히 뭔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네, 그건 그렇고 어떤 사연을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땡땡 회사 재직 중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로 장학금과 빠른 취업을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 탁과 졸업생들이 취업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브랜드 대학에 편입하는 것이 자신 없고 이미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휴학 없이 졸업하였습니다. 열심히 취직 준비를 했고 국내 최고인 이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현재 4년 차고 그전 관리자에게는 꽤 인정받았고 동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는 능력 가상급자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경력 2, 3년만 쌓고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생각보다 교대 근무도 괜찮은 것 같고 안정적인 직업, 연봉, 일하는 것도 익숙해지니 괜찮은 것 같아 5년 경력을 쌓아 심사평가원으로 이직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관리자가 바뀌었고 전 관리자와는 성향도 많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왜 미래에 대해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목표가 이직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회사에서 다른 더 좋은 자리가 난다면 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더 깊은 지식을 쌓는다던가 대학원에 간다던가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와 면담한 관리자가 그 이후에도 너 능력이 아깝지 않니? 목표를 설정해봐. 그렇게 살다가 애 낳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 하였기에 제 자존감이 점점 꺾였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괴감도 많이 들고 내가 좋은 직원인가? 후배한테는 좋은 선배인가? 내가 현재 인생을 잘못 살고 있지 않은지?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은 새내기 일 때보다 출근에 대한 부담감을 더 가지고 일하고 있고 출근하기 전이면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곤 합니다. 막상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잘 모르고 일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하지만 또 지금 경력 말고는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다시 취준을 한다는 생각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선배들은 자격증 하나 정도는 여기 있을 때 따서 나와야 한다는데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도 날 정도고 더 버틸 수 있을까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지만 제가 원하는 번듯한 직장은 공기업 같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지금 당장 갈 수 없고 지잡대라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취준생 기간을 거쳐서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런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승진 진입 장벽이 거의 불가능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출신대학이 좋지 않으면 거의 승진이 안 되고 심지어 40대가 되어서도 교대 근무를 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원을 나왔어도 40대 중반이 되어 상근직으로 간신히 빠지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는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오래 다니고 싶은 직장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라는 것 때문인지 그래도 여전히 이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는 있는 편입니다. 제가 로맨티스트나 리얼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에이전트로 나왔네요.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의 낮은 컬처 구절이 딱 제 얘기 같습니다.
그야말로 날개 꺾인 상황입니다. 저는 배째라 하는 상태로 내일만 잘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중입니다. 기본 업무 외에 부수적인 일은 계속 거부하면서 지냅니다. 요즘 기분 변화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 다녀볼까도 생각했지만 약 먹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꼭 도와주세요. 네, 뭐 진로 고민이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인데 병원 가가지고 뭐 약 받아 먹는 것보다 상담이 나을 것 같아. 참 이럴 때 뭐라고 제가 반응을 해야 되나? 그 다행이신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약 먹기 전에 상담을 생각하셨으니까. 그 이렇게 나아지려는 시니컬하신 것 같아요. 시니컬하다. 네,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야지라는 그런 게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왜 관리자한테 너무면 목표가 없어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아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인생에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아들이 없는 게 맞아요 제가 그때. 아, 그때 언제 들었는데? 그게 저 대학교 다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좀 들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아니죠? 지금은 안 듣죠. 그렇죠. 지금은 좀 쉬어라. 아, 지금은 쉬어라. 아, 너 그렇게 많이 잃었는데 뭘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네. 왜곡을 시키고 그러시지 마시죠. 아니 왜곡이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잃었다는 거 하면 무슨 집중하시죠 좀. 네. 왜곡을 하시죠. 근데 이게 그 상사가 너한테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이지 꿈을 가져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아, 당연하죠. 이 관리자 이전 관리자는 자기를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네. 자기를 격려하는 상사였는데 지금 관리자는 사실 자기를 별로 인정 안 해주고 조금 자기가 뭐 아무 생각 없거나 또 뭔가 열심히 하는 같은 느낌도 안 들거나 지금 관리자하고는 이분이 일을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코드가 안 통한다. 감정적인 충격. 감정적인 측면에서 공감이나 공유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되면 에이전트 분들은요 거의 배째라 정신이 돼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도 그래요. 감정적으로 공유가 안 되면. 어, 이게 역설인데 네. 역설인데 네. 우리는 에이전트들이 보통 자기 일에 뭐 몰두하고 진짜 로봇처럼 기계 인간처럼 널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기본이 있어요. 기계도 기름칠을 열심히 해줘야지 윤활유로 잘 돌아가지. 안 그러면 이 불꽃 튀고 그러다가 스스로 고장나요. 그런데 일을 특히 열심히 하거나 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보통은 뭐 후생복지나 뭐 이런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진짜 어떤 사람을 나름대로 일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게 하는 건 같이 일하는 사람의 격려와 지지와 인정이에요. 칭찬. 그렇죠. 그걸 보통 우리는 칭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칭찬은 그냥 지가 스스로도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널 참 잘한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죠. 네. 실제로 너가 뭘 원해서 하니 또 어떤 걸 하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 관심이 상당히 필요한데 에이전트 분들한테는 일단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뭐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본인이 훨씬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상사하고 같이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상사한테 이 관리자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마음을 이제 이분은 상당히 구구절절히 자기가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이 사연에 담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상사는 왜 너는 목표가 없냐, 꿈이 없냐,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꿈이 없는 게 너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이 얼마나 발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으로 있는가, 뭐 이거를 이제 상사가 평가할 때 얘는 미래에 대한 꿈이 약함. 열정이 떨어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또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사 입장에서는, 뭐, 부하 직원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해줬는데, 이랬을 때, 자기 딴에는 생각한다고, 뭐, 꿈을 좀 가져. 뭐,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더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의 속에서 열이 나죠. 맞아요. 약간 꼰대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꼰대질. 이걸 누가 가장 잘하나요? 휴먼? 아니, 휴먼이든 리얼이든 아이디얼리스트든 로맨이든 누구나 다 할 네. 수는 있어요. 부모들이 가장 자식들한테 많이 해요. 이 사연 주신 분의 관리자가 그거를 아셨으면 아니 밑에 부하 직원이 뭐 너 꿈이 뭐니 하면 저 꿈 어제 잠을 못 자서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 그렇지 굳이 그런 도식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성장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어쩌면 이 관리자분이 참 아쉬운 부분인 게 되는 거죠. 본인도 꿈 이야기하면 본인도 당신의 꿈이라면은 뭐 번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나름대로 꿈을 이뤘어요. 뭐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좋다는 직장 지금 다니고 있고 이분이 또 약간 학벌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스펙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데 미리 잘 뭐 이 그렇죠 장학금 플러스 빠른 취업을 위해서 선택을 딱 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이전트 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면 바로 그거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꿈은 사실 지금 있는 회사보다 조금 더 뭐 겁에도 남고 또 번듯하게 보일 수 있는 거로 옮겨가는 거, 이직하는 거 그게 본인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 하면 좀 더 거창하고 멋있고 또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다. 또는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뭐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 그거 하지 할 수도 있는데 에이전트 분이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셀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걸 할 때 어떤 아이고 네가 무슨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 또는 네까지 이렇게 무슨 준비가 됐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리자에 대한 믿음이 이분이 없어요. 이전 관리자는 괜찮은데 새 관리자가 바뀌고 나서는 새 관리자가 이전 관리자만큼 자기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 관리자는 스펙이 상당히 좋고 또 나름대로 자기하고 동문만 챙기고 뭐 이런 식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체의 특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지금 좋은 직원인가 또 심지어는 그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현재 내가 그러면 내 밑에 있는 다른 부하 직원들은 나는 그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식의 반면교사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 심리를 지금 이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거의 병도 날 정도고 거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데 사실 이분 그만둘 생각은 있지만 그만두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직을 하기에 꿈도 먹고 아니요. 이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나 아젠다를 만들면 이분은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회사에서는 더 이상 계속 다니진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회사에 취직하니 특히 인간을 진짜 소모품 취급을 하는 그런 회사를 말이야. 사실 그게 더 커요. 왜 이런 회사를 다니나.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뭘 고민하는 것 같으세요? 본인 이야기하지 말고. 이분은 네. 관리자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자기가 지금 새로운 관리자한테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이제 본인이 읽으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 문제가 이직을 하면 해결될까요? 이직을 해서 또 안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는 게 이직을 해서 누굴 만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직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왜 이직을 언급하게 됐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거는 아까 뭐 마치 배경처럼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요? 그러니까 뭐 이게는 학력에 대해서 어떤 바이어스도 있고 그 뭐 40대 돼서는 그대 근무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각
어릴 때 몰랐는데 회사 생활하다가 미래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회사는 구조적으로 나 같은 애가 불리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촉발이 된 게 관리자 문제가 촉발이 그렇죠. 된 것 같은 본인이 이 회사가 번듯하고 이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괜찮은 회사긴 하지만 이 회사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내가 설계하고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 보통 조직에서 이 성공한다, 좀 나아진다면 그 조직에서 승진하는 거를 1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승진 진입 장벽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럴 때 이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승진 진입 장벽이 출신 성분에 따라서 상당히 구분이 되는가? 이분도 진짜 승진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미래에 대한 목표랄까 이런 거를 이 회사에서 이제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이 회사 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상사가 관리자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바로 그때 진정한 상사라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 이직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관리자가 리얼의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요. 네. 네.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리얼로 못 돼요. 리얼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마치 뻔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만한 질문. 거기에 정답과 같은 대답을 하면 오 잘했어. 그러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얘 이상하네. 얘 왜 그래? 이런 식의 하는 그런 이 소위 말하는 관리 행태를 보이고 또 직원 업무 능력 향상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널 뻔한 질문 던지고 정답과 같은 답변을 하면 잘했어야 하고 자기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면 얘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불만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보통 대한민국의 대부분 관리 경영 뭐 컨설팅 내지는 활동인 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이 조직에서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직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됐다라는 걸 지금 이 사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구체적인 다음 또 이게 이런 상황이면은 이 관리자의 그 비중이 굉장히 또 더 크게 보여요. 영원히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다 하루하루가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라는 게 하루하루에 모여서 직장 생활이지. 그렇죠. 하루하루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딴 데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월급 나오고 뭐 하고 하는 거 좋은 조건은 그것도 맞는 있고, 것 같고. 당장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옮겨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제일 좋은 직장에 있으면 많지 않아. 그렇죠. 예. 남들이 보기로는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로는 만족할 만한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어쨌든 참 뭐 실제로 여기서 본인이 있는 조직에서 자기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 그러면 저리 신으면 중이 떠난다는 속담에 따라서. 본인은 떠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사연에서 간절히 알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사연에서 이분은 한편으로 이 회사의 이 조직에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직이 좀 바뀌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근데 조직이 바뀔 리가 있어요? 왜요? 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럼 어떡하죠? 조직은 그냥 있으면 모두 다 떠나는 곳이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굴러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조직의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질문하고도 똑같이 관여되는데 이분은 프로파일을 보니 에이전트와 롬에는 비교적 높은데 아이디얼이 바닥이에요. 아이디얼이 제일 낮아요. 네, 제일 낮아요. 그리고 셀프는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에이전트의 로맨이 높으시면서 셀프가 높으신 분들은 누군가 번듯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는 곳에 본인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거를 본인의 삶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라고 믿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분을 모셔갈 수만 있다면 이분은 참 괜찮은데
그 모셔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조차도 이분은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곳에 가고 싶으면 A라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뭘까라는 거를 질문을 던져야 되면 그게 사실은 더 필요한데 이직을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동네로 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훨씬 나을 텐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는 길을 찾기가 힘든 거죠. 자기가 조직에서 그 조직을 변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조직을 통해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분은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거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소위 말해서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조직인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부터 이제 저는 뭐를 해야 될까요? 저희 문제가 뭔가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 이직을 하면 거기서 잘 지내고 또 안전하게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가 아니라 내가 이 조직 세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 세팅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일 일을 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한테 맞을 것이고 나의 존재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할까요 말까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도 있고 내가 이 조직에서 4년 동안 경험한 것도 있으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쩌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적어도 지금의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한 바짝 넘어가는 약간의 변화를 기하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분이 사실은 있는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옮겨가는 동네에서 자기의 스페셜티 또는 자기의 장점을 뭐로 인식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어디 평가원으로 이사를 이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가원에 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거를 생각을 하면 현재 자기가 거기에서 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어떤 수준의 능력의 사람을 뽑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이분은 사실 본인이 첫째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냐면 지잡대라고 평수라고 난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 그 다음에 스펙을 많이 쌓아야 돼. 근데 이 지잡대냐 스펙을 많이 쌓냐는 이 경력직으로 옮겨갈 때 적용이 되나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 적용이 되는 이야기. 그러네. 이 부분에서 본인이 사실은 스스로 발전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본인은 여전히 처음에 직장 구할 때 그 프레임 안에서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경력직의 상황에서 또 다른 이직하는 거는 항상 필요해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삶에서 한 5년이나 10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바꾸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웬만큼 자기가 5년 정도, 10년 정도 커리어를 쌓았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 정도 되면 당연히 다른 데서 모셔갈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보다 더 붙박이 뭐 나사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그 멘탈리티가 실제로는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결국에 자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근데 생각했던 만큼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지 않으니까 그 척박한 시장에서는 그 대신에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지 않더라도 저쪽에서 꼭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믿게 만들 수 있는 스펙을 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기분 변화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 다녀볼까도 생각을 했다고 하고 약 먹는 것보다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지금 배째라는 상태로 내일만 잘하지 않은 생각으로 지내는 거는 본인이 지금 위에 관리자한테
무시를 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하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가 되면 배째라는 상태, 그 심리 상태로 지금 있는데, 이 심리 상태에서 바뀌는 거는 결국은 이전에 자기를 잘 돌봐줬던 관리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가가지고 그 관리자한테 쫓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직장 옮겨가면은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요? 네, 그럼 그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좋은 회사에 있던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 어느 기수에,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좋은 팀이었다. 뭐 학벌도 그렇고 빚까번쩍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20년에 걸쳐서 가는 곳마다 둥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참 신기한 게 그 자기 이제 숙주가 있고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그렇죠. 계속 모이고 자기들끼리 전화 걸고 자기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뭐 팀을 만들든 개파를 형성하든 그렇긴 한데 네. 많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니까 조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조직 안에서 나의 상사가 나를 인정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조직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산다. 네. 어떠셨어요? 이웃집 아저씨. 오랜만에 나와서. 근데 이 이야기 듣고 보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이런 왜 불편해요?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나도 옛날에 그런 면이 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네. 왜냐면 직장 뭐 요즘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정작 취업해서 지내는 그 직장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고 또 거기에 그 조직들이 항상 인재가 중요하고 또 들어온 사람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각각의 사람들이 전혀 뻔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각각 더 이상 이 조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의 마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 제 첫 직장도 보면은 그 이분처럼 그 업계에서는 제일 좋은 직장이었고 월급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이었는데 1년 차가 지나갔을 때 보통의 직장처럼 많이 나가더라고요. 재밌는 게요. 네. 얼마 전에 이 황심소하고는 관련이 조금 없지만은 어떤 이 대기업에 있는 경영 뭐 컨설팅 담당 뭐 이런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심리 상담 사람들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우리는 경영 컨설팅을 하고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심리 상담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 상담은 미친 사람들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는 경영 컨설팅은 뭔가 이 조직의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 구성원들을 단합시키고 조직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고상한 거고 심리 상담은 그냥 쉴데 없는 징징거리는 애들 불평 들어주는 거고 미친놈 뭐 제정신 차리게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야, 이 조직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더 알 수 있구나. 그 사람이 그 조직 내에서 직원들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경영대를 나아가 MBA 하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이렇게 바닥이 되나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윤쌤. 네. 윤쌤은 뭐 회사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네. 네. 그래도 이 어려운 사연을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쌤이었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내 수찬에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